지난 1년간 전국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 등 불법 마약류가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57개 하수처리장을 살핀 결과 모든 곳에서 필로폰과 펜터민 등 불법 마약류가 나왔습니다. 프로포폴은 20곳 이상에서 코카인과 케타민 등은 일부 지점에서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는 하수 역학기법이 폐기된 마약류의 하수 유입 가능성 등의 변수로 한계가 있었지만 국내 수사기관에 실제로 적발된 불법 마약류가 검출되는 등 사용 실태 조사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